자, 오늘 제가 하나 공유하고 싶은 꿀팁이 있어서 영상을 켜게 됐고요. 차량 운전하다 보면 이런 컵홀더 같은 데서 흔들려서 물건도 소리 나는 거 짜증나는 적 많으시죠? 이런 데도 보면 SUV들은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막 달각달각 거리면서 소리 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. 특히 이 안에 조금이라도 단단한 물건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. 굉장히 듣기가 싫죠? 그리고 컵홀더도 마찬가지예요. 컵홀더에다가 이렇게 무슨 선글라스 같은 걸 얹어놨다 그러면 딸가락딸가락딸가락 소리가 나기 쉬운데, 이런 부분이 제가 신경 쓰여서 어떤 걸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컵홀더 부분인데요. 컵홀더는 이런 제품을 제가 사다 꼈어요. 이게 한 2,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. 2,000원 정도인데, 이런 제품이 약간 폭신폭신하게 생겼고요. 검정색이기 때문에 안에 깔아두면 밖에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.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잘 모르시겠죠. 이런 거를 넣어두시면, 아까 제가 이걸 넣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끔 선글라스 같은 걸 꽂아놓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던 게, 깔아놓은 데 들어가면 소리 날게 옆에 잠깐 부딪히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. 일단 여기서 따닥따닥 소리가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 손잡이 있는 데랑 이 가운데가 문제잖아요. 여기는 제가 조금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. 이 안에 보시면, 자세히 보면 보이실까요? 부직포 테이프를 발랐습니다. 부직포 테이프 검정색을 발랐더니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, 대충 보면 안에 뭐 바른 거잘안 보입니다. 이렇게 잘 바르실 수 있고요. 여기 안에도 부직포 테이프로 바닥을 다 마감을 했습니다. 했는데 이게 잘안 보이네요. 보시면 여기도 바닥에 다 부직포가 깔려 있는 게 보이시죠? 저렇게 깔아서 테이프를 붙였습니다. 테이프를 붙였고,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붙였는데, 이게 가까이서 보면 좀 약간 보기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후레쉬를 끄고 보면 사실 잘 보이지도 않아요. 여기도 그렇고요. 이렇게 켜야만 잘 보입니다. 근데 이거를 깔고 나니까, 원래 만약에 반지 같은 게 있었다, 뭐 딱딱한 동그란 게 있었다라고 하면, 조수석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. 조수석에다가 놔보면 이런 소리가 나던 게, 운전석에 보면 소리가 거의 안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놔도 마찬가지죠.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만 나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소음을 좀 잡았다라는 팁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.